열린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찬성표가 압도적이지만 간간이 노란색 기권표도 눈에 띕니다.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7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북한 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더 공감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기권을 하신 7분의 의원들께서는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의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기권표를 던진 7명 의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자투표기 오류,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실수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 측은 국회가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정호 의원 측은 결의안 의도를 잘 몰라 유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여당이 국내 노동자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을 말하는 행태가 모순적이라 생각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결의안 채택이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기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의됐습니다.